요즘 들녘이나 산비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편법이 판을 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주민 100여 명이 사는 장흥의 한 마을입니다. 민가 바로 옆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로 보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며 3년째 공사를 막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다 해야 하는데 마을 중앙에다가 한가운데다가 태양광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장흥군의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은 10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조례대로라면 마을 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장흥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건축 허가를 버섯 재배사로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조례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형식적으로 버섯 재배사를 만든 뒤 그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허가 권한이 각 시군으로 이양된 뒤 편법까지 동원되며 우후죽순 늘어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곳곳에 마을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